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은 오랜만이네요. 제 이름은 모이라예요. 이곳의 방직자죠. 이 소리가 들리나요? 당신을 위한 지령이 지금 막 태어나려던 참이거든요. 같이 보시겠어요? 어디 보자. 지령에 따르면 동쪽에 위치한 헤멘팡팡에 가서 이 물건들을 입수해라. 아, 별로 안 땡기는데 이거. 거 뭐 지령 안 지킨다고 별일 있겠어?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PC방 가서 로란판 딱 때려주고. 아이 깜짝이야 씨.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그 좋은 말씀 필요 없으니까 좀 돌아가 주시면. 어?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큐렌입니다. 한 4월 말쯤에 제가 헤멘팡팡 후기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제 채널 크기 규모에 비해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좋은 공감도 해주셔서 이번에 제가 2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헤멘팡 가는 길에 좀 느끼는 거지만 저 보이시는 나무 모양 유리 조형물이 많이 예뻐서 저는 항상 이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딱 고개를 돌면 이제 헤멘팡이 보이는데, 와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보다 줄이 한 두 배는 더 긴 것 같아요. 확실히 시즌 오프보다는 검지 테마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 보입니다. 이제 예약 시간이 다가오면 이렇게 웰컴 굿즈를 뽑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머리를 써봐서 아래에 좀 좋은 게 있겠지? 라고 해서 뽑아봤는데 나온 게 사육제 개망했고요. 개인적으로 후군에 사요가 나오기를 좀 봤는데 같은 팀원들 뽑은 거 보니까 다 같이 망해서 그렇게 배가 아프진 않았습니다. 예, 저번 림버스 테마 때는 백일수 씨가 설명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모이라 누나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제 모이라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끝나면은 이제 직원분께서 검지 테마에서만 할 수 있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 구역에는 지령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령 파이프 옆에는 고객님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지령 쪽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령 쪽지에는 하늘 상상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으셔서 지령 파이프의 구멍에 넣어주시면요. 저희 직원들이 주에 한 번씩 모두 추가해서 다음 테마 운영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 뒤로 이용 안내가 끝나고 이제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라우르의 간판 롤랑과 그 다음에 안젤라가 저를 반겨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우측으로 가보면 제가 첫 방문 때는 굿즈를 쌓아놓은 창고 같은 느낌의 공간이었다면 이번에는 1인석, 2인석을 포함한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모습이네요. 저희는 이제 4인 팀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넓은 곳에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쪽에는 이제 청소부 그림이 있고 좌측에는 이제 엄지 마크가 그려진 인테리어를 바뀐 모습이죠. 자 이번 조직 테마에서만 볼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트 메뉴판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팀 인원이 이제 4명이기도 하니까 다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여기 있는 세트 메뉴를 전부 다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헤멘팡 들어가기 전에 주문할 메뉴들은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주지만 직원분 이용 안내 듣고 자리 앉고 하면은 1시간하고 조금 더 밖에 시간이 없어서 은근 촉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음식 주문은 되도록 한 번에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했던 팁들과 함께 시간을 절약하셨다면은 이렇게 여유롭게 굿즈들 감상도 할 수 있고 후에 굿즈를 살 때도 고민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음료가 먼저 나왔고요. 밀크소다 칵테일은 알코올, 논알코올 각각 한 개씩, 그리고 후군의 상남용 사케 하이볼, 그 다음에 지인분 한 명은 차 한 잔을 이제 주문했습니다. 이제 제가 밀크소다 칵테일 알코올을 먹어봤는데 도수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 달달하니 이제 맛있었고요.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을 따로 빼먹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신경 끄고 먹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알아서 녹기 때문에 이제 소다 칵테일을 주문하실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음료는 후군의 상남용 사케 하이볼인데 깔끔하면서도 청량한 느낌을 주고 적당히 달달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제 취향에 잘 맞더라고요. 자 이제 음식이 나왔고요. 조명이 파란색이어서 약간 음식 비주얼은 조금 아쉽지만 설명을 하자면 요게 이제 엄지의 전투식량 포크 스튜, 요건 이제 등갈비가 주재료인 청소부 연료 키트고요. 요건 이제 사육제가 뽑아낸 실루 육회 냉파스타,
그 다음에 흑운의 상남용 3종 군함말이, 비틀린 얀 디저트 세트, 김치, 계란, 필라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엄지슈트가 다들 맛있다고 해서 기대를 엄청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저 위에 구운 마늘이 올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저게 뇨끼라는 반죽이더라고요. 지인분은 느끼하다고 잘 못 드셨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늘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구운 마늘도 같이 들어가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튀김옷을 입힌 등갈비인데 이거는 뭐 호불호가 없을 맛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다만 저는 딱 보니까 이게 포크앤나이프로 먹기는 어려 보여서 손으로 들고 뜯어 먹었는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같이 데이트하러 오신 분들이라면 미리 알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사육제 테마 육회 냉파스타인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습니다. 웰컴굿즈에서 사육제가 나온 게 열받은 거지 음식은 그래도 사육제가 짱 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흑운의 상남용 3종 군함말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밥이랑 김 맛이던데요? 사요의 광적인 팬이 아닌 이상 재주문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치 베이컨 플라프입니다. 1행분이 좀 많이 배고프시면은 시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자, 이제 뒤틀린 얀의 디저트 세트인데 이제 검은색 소금빵과 생크림 케이크 하나랑 그 다음에 마카롱 두 개로 이루어진 구성입니다. 저게 이제 맛있긴 한데 메뉴를 꽤 먹다 보니 배가 부르기도 하고 또 시간도 촉박해서 좀 약간 급하게 먹느라고 정확한 평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밥도 다 먹었겠다. 햄팡이에게 보내는 이제 지령을 적었고요. 여러분도 햄팡이나 푸문에게 보내고 싶은 지령이 있다면 여기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오시면은 좀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그 얀 무드등이 있는데, 야,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굿즈는 잘 안 사지만 이건 사야겠다고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자, 이제 펭구쭈 진열대도 저번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이제 정돈된 모습이고요. 네, 이제 봤던 거는 봤던 거고, 이제 여기는 림버스 테마로 이렇게 딱 모아놨습니다. 우리 열심히 힐하다 현타온 단테. 그 밖에도 열쇠고리나 이런 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야, 판매했으면은 이건 샀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오늘의 웰컴 펭구쭈는, 자, 귀여운 홍루였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금손 부럽습니다. 다음 쭉 둘러보고 이제 판매하는 굿즈들도 좀 둘러보는데 림버스에 관련된 굿즈들도 계속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좌측은 좀 더 깐진하게 지령을 보낼 수 있는 실링왁스 키트이고요. 저는 이제 우측에 있는 얀 무드등을 구매했습니다. 야, 그리고 테마가 테마인지라 그런지 아크릴 퀄리티가 그냥 개쩝니다. 이 가차마 아니었으면 저도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청소부랑 재단사는 아무도 안 살려나? 시즌 오프 때와는 달리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조직 테마로 나오니까 저는 2회차 방문이지만 또 1회차 때와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굿즈 퀄리티는 자리잡고 메뉴 정하느라 시간 계산을 미스하여 살짝 촉박하게 즐긴 것 치고는 여전히 높은 만족감을 상쇄해 주었고, 그리고 정식으로 라오르 테마로 운영되다 보니까 라오르 컨셉에 맞는 복장이나 소품으로 어느 정도 코스프레를 하고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또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흑운의 조직원으로 검은 도복과 도검을 들고 오신 분이 있어서 이제 칼 사진도 이렇게 허락받고 한번 같이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는 푸른 잔향 양복 입고 햄팡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코스프레 복장해보고 햄팡에 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인석이나 2인석의 좌석도 매력이 있어 보여 제가 네이버 햄팡 예약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5월 21일 기준 1인석은 평일은 7월 11일, 주말은 7월 말부터 예약이 가능하고요. 2인석은 최대한 빠른 평일 예약이 7월 말이고 주말은 2인석부터 4인석까지 모든 예약이 모두 잡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만약 시간적으로 최대한 빨리 햄팡 예약을 잡고 싶으시다면 3인에서 4인 파티를 꾸려 평일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평일에는 시간이 안 돼서 주말 예약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는 1인석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금방 매진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고 주말에 햄팡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예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집에 얀 무드등을 설치한 상태고요. 이 상태로도 예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슝! 이렇게 천장도 이쁘게 비춰줍니다. 매진되기 전에요.